하지 말까? 자, 미규 씨, 새롭게 TVN 드라마의 노래를 이제 OST 작업을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네. 이 드라마는 언제부터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미규 씨의 목소리도 드라마 중간에 들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TVN 채널에서 네. TVN 채널에서 네, 9시 40분 드라마로 월요일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노래가 마지막에 흘러나오더라고요. 정말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뿌듯했어요. 네. 매화 엔딩에 미규 씨 노래 나오는 거예요? 네, 앨범 발매되고 대박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미규 씨 이제 점점 쑥쑥쑥쑥 자라나는 우리 미규 씨 모습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미규 씨의 얼굴을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미규 씨 여러분 예쁘죠? 미규 씨하고 사진 찍고 싶으신 남자분들 혹시 계신가요? 기회를 드릴게요. 대신에 우리 미규 씨니까 이름이 미규 이행 씨 한번 만나보고 자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느낌 있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미규 씨의 사인 CD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까지 제가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규 이행 씨 한번 도전해보실 분 계십니까? 미규 이행 씨 자신 있게 저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여성분 네. 빨리 오세요. 네. 자,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자, 미규 언니 오늘 처음 봐요? 유튜브로 봤어. 감사합니다. 벤이야, 일단 50점 드릴게요. 자, 미규 가겠습니다. 민치님. 오케이, 느낌 있어. 느낌 좋아? 60점 갑니다, 지금 현재. 자, 교호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교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 들은 거 같아요. 없습니다. 안 들은 기 사겠습니다. 안 들은 기. 아, 이거 뭐 생방송의 의미이긴 하지만 남자분 중에 미규 이행 씨 뭔가 좀 네 평타만 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자분 빨리 네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제 옆으로 오세요. 네, 자, 제 옆에서 자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대구에 사는 이종입니다. 여긴 대구 네, 다 대구 사는 사람이 거의 네, 90% 이상.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22살. 아, 콘서트에 왔었대요. 오, 80점 드립니다, 일단. 오, 자, 감사합니다. 미교 이행시 가겠습니다. 미교 누나. 미교 누나. 일단 평타야. 자, 교회 누나보다 사랑해요. 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남성분께는 앨범 CD 한 장 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계세요. 나중에 끝나고 우리 미교 씨하고 콘서트도 왔대요.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행 씨도 도전했어요. 네.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점점 미규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미규 씨 하면 가장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죠? 예.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유튜브에 존니를 검색하시면 사실 윤종신 씨의 원곡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미규 씨 버전의 존니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어요. 지금 미규 씨가 부른 유튜브 영상 그 재생수가 천만 뷰를 넘어선 지가 꽤 됐습니다. 네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미규 씨의 그 존니 버전을 여자 버전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도 라이브로 좀 들려주실 마음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박수가 좀 더 크게 나오면 뭐 더 열심히 부르면 잘 할까요? 여러분 존니 다 아세요? 아, 그렇다면 우리 미규 씨 버전의 존디는 또 어떤 느낌일지 오늘 우리 미규 씨의 노래를 듣고 나서 꼭 집에 가서 유튜브에 미규 씨의 유튜브 영상도 찾아봐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미규 씨가 나오는 노래들 OST를 비롯해서 많이 많이 좀 검색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우리 미규 씨의 존디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죠.